여기. 오다가 보니까 장사도 안 나오셨고 그냥 걱정이 돼서 들렀습니다. 언니도 아프시다고 그러시길래 그냥 들여다도 볼 겸. 영국이 그 친구도 장사 안 나왔더만요 오늘. 저 앞으로 장사 안할 거예요. 아니 왜요? 그냥 모든 게 의욕이 없고 살맛도 안 나고 그래요. 그렇게 마음먹으시면 안 되죠. 아, 저 같은 놈도 먹고 살라고 이렇게 뛰어댕기고 하는데 왜 그런 영숙씨답지 않은 말을 하고 그러세요? 요 근래 홍식이 만난 적 있습니까? 없어요. 전화는? 전화 한번 왔었는데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. 그리고 앞으로 춘섭 씨도 제 앞에서 홍식 씨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홍식이 그놈요. 지금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후회하고 있습니다. 자칭 인류 사기꾼이라고 지놈은 생각할지 모르지만요. 지가 볼 때는요. 삼류 사기꾼도 못 되는 놈입니다. 물론 삐딱한 구석이 없지는 않지만요. 원래 환경이 그놈을 그렇게 만든 거지 홍식이 놈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. 저는 알아요.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. 그런 말씀 마세요. 앞으로 전그 사람 잊을 거예요.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. 홍시희 같은 놈확 잊어버리고 오히려 미스터 조 같은 착실한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미기를 진심으로 바랬었습니다. 하지만 영숙 씨, 사랑이 없는 결혼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? 사랑한다는 거는 용서한다는 거 아닙니까? 용서하시고요. 한 번만 만나주세요. 안 돼요. 누구한테 당했냐니까. 얘기했잖아. 옆집 팔다리한테 걸렸다고. 지난번 혼내준 놈한테 당한 거 아니야? 아니야. 술이나 한잔 줘. 아유, 정말. 얼굴이 이래서 앞으로 영업 어떻게 해? 아까 웨이터 애가 그러는데 홍식이가 나 잡으러 다니고 있대. 그건 걱정하지 마.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.